예전에는 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했었거든요. 높은 곳에 편하게 오르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진짜 편하겠다. 여기 앞에 놓을 수도 있고 편하죠. 예, 박스 두 상자 정도 들어가고 네. 이 양쪽에 사과가 여섯 상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혼자서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게 아침에 먹으면 황금 사과라 그러고 네. 밤에 먹으면 독이라고. 아, 그럼 무조건 저녁에 먹는 게 나쁜 건 아니네요. 나쁜 그런 개념은 원래 그 문장이라는 게 좀 임팩트가 강하려면 쉽게 전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나온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과 농장 혹시 대표님 맞으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젊으시네요. 그런데 저는 벌써 사과 농사진 이제 10년대 사과 농부고요. 20대 후반에 시작해서 지금 벌써 30대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귀농을 하신 건가요? 원래 부모님이 하셨고 이제 사과 농사를 하시지 않았고요. 원래 인삼 재배를 하시던 부모님 밑에서 크다가 이제 앞으로 작물이 변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제 스스로 내려서 부모님도 설득하고. 뒤에 공간이 적은 공간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아, 그렇죠. 저희 규모는 6,000평 정도 되고요. 식재 된 나무의 수는 2,300주 정도가 되는 상황이에요. 사과 박스로 치면은 사과 박스로 따지면 1년에 한 4,000박스? 3,000에서 4,000박스 정도 수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kg 노란색 PP 박스. 조금 생소한 사과를 재배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저희는 사실 조금 특별한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과를 재배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은 이게 안개가 껴서 잘 안 보이는데 하얀색 칼슘을 코팅해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과 나무 농원을 가보시면 잎이 별로 달려있는 데가 없을 거예요. 지금 요 잎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과 잎이 지금 보시면 꽉 차 있죠. 지금 이 시기까지 사과가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것은 코팅 농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잎이 제 역할을 해야 사과가 맛있는데 잎에 칼슘 마스크를 씌워주는 농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양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코팅을 한다는 건가요? 반대로 사과 잎을 공격하는 질병으로부터 물리적 방어막을 형성한다. 원래는 이렇게 하얗게 분이 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도포가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잎까지 다 전체가 하얗습니다. 지금 눈 내린 게 아닌 거죠? 예, 그럼요. 근데 보니까 지금 여기는 아주 빨간 사과가 있는데 네, 지금 만개에 습기가 차면은 이렇게 다시 빨갛게 변하거든요. 잎도 초록색으로 변하고 이게 지금 마르면 하얗게 돼요. 마르면서 착색도 되고 충분한 당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잎이 제 역할을 하게끔 돕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약간 일반인 시점에서 봤을 때 아, 저거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그런 걱정 하실 수 있죠.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이거 농약 너무 많이 묻은 거 아니냐, 기우셔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칼슘 코팅제는 우리가 식용으로 먹기도 하고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처방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처방받는 게 탄산칼슘이에요. 드셔도 무방하고요. 실제로 이걸 그대로 드시는 분들은 없죠. 세척사과가 아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가볍게 세척해서 드시면. 세척사과가 유행이잖아요. 사실은 세척사과는 가공식품으로 들어갑니다. 투자 비용 궁금하실 것도 같아요, 보시는 분들. 사실 저는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땅을 사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제 당연히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수 있었고 토양을 뭐 물론 일부 더 구입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과수원 조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전부죠. 그런데 이게 조성할 때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요.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사과를 처음 시작할 때 홍천군에서 과수원 조성하는데 보조금을 70%까지 지원을 해주셨어요. 융자가 아니라 그냥 지원이에요? 네, 지원금 형태로 보조사업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은 뭐 예전처럼 그런 막대한 보조금은 나오지 않지만 지금도 한 50% 정도 과수원을 조성하는데 지원사업이 책정되고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짜장면집 아들이 짜장면 안 먹는다는 말이 옛날부터 농담처럼 이렇게 많이 그렇죠.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혹시 사과 농장을 하시는데 사과를 엄청 먹습니다. 지겹지만 저는 먹어봐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사과의 맛이 어떤 상태인지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니까 하루에 한 3, 4개씩 먹게 돼요. 건강 때문에도 아니고 근데 건강은 해지겠네요. 사과도 사실 당이 꽤 높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거 별로 좋은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사과 농가니까 뭐 많이 드시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개 정도는 정말 괜찮고 그 꿀사과라는 게 있잖아요. 꿀사과라는 개념은 품종의 개념이 아니라 잎이 온전하게 제 역할을 끝까지 잘하면 당분을 축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뭉침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고루 퍼져 있는 상태가 사실은 저장하기도 훨씬 좋고 그런 상태인데 고객님들이 그런 사과를 좋아하시니까 조금 숙기를 늦춰서 꿀이 배기게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장기 보관을 하려면 꿀이 없게 하고 금방 팔아야 될 사과들은 최대한 이제 숙기에 맞춰서 수확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꿀이 박히는 거죠. 특히 이 시기에 수확하는 사과들이 꿀이 네. 박힐 가능성이 높은 품종들입니다. 유전학을 너무 설 수는 없어요. 재배하기 유전적으로 그런 게 유리하게 박히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재배를 특별하게 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변수를 줄이기 위함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뭐 시나노골드, 노란사과, 그리고 아리수, 가몽 뭐 이런 압도적으로 맛있는 당도를 만들어내는 품종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발로 키워도 뭐 16브릭스 이상이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다 수확이 된 농부. 예, 여기는 이제 수확이 끝난 아리수 품종의 사과들이고요. 왜 요즘에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수확하면 저희는 처리하기 어렵잖아요. 9월에 나오는 거, 10월에 나오는 거, 11월에 나오는 걸로 쪼개서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거예요. 판매는 뭐 어디 농협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 직거래고요. 올해 여기서 1200상자 정도의 아리수 사과를 수확했고요. 이 작은 나무에서 굉장히 많은 아리수 사과가 수확됐고요. 올해는 역대급으로 수확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 하는 건물이에요? 저온조장고라고 해서 사과를 잠시 잠깐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여기도 안개처럼 보습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열리자마자 냄새가, 사과향이 엄청 진하죠. 사과가 향이 이렇게 심하구나. 네네. 네. 실제로 얘네들은 호흡하면서 에틸렌이라는 가스를 내뿜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화되면서 스스로 이제 사과향을 계속 뿜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과장이 아니라 엄청나게 강한 사과향이 나죠. 여기 아주 아찔할 만큼의 사과향이 납니다. 이거는 완전 노래 보이거든요. 시나노골드라는 최근에 좀 핫한 사과이고요. 신맛이 전 품종 중에 가장 강한 품종. 신맛이요? 우리가 사과가 맛있다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맛이 아니라 신맛입니다. 빨간 사과는 이제 판매가 끝난 품종이에요. 사과는 괜찮은데 식감이 떨어질 시기가 돼서 판매를 중단했고요. 요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 이제 다 팔고. 이거는 무슨 기계예요? 요거 이제 고소작업차라고 해서 예전에는 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했었거든요. 높은 곳에 편하게 오르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진짜 편하겠다. 여기 앞에 놓을 수도 있고. 편하죠. 예. 박스 두 상자 정도 들어가고, 네. 이 양쪽에 사과가 여섯 상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혼자서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앞으로 가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위로 올렸다 내렸다도 혼자서 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그냥 사신 거겠네요? 이것도 지자체에서 보조를 좀 받아서 50% 정도. 이게 SS기라는 건데, 스피드 스프레이어. 요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없이는 농사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네. 위에 지금 보니까 하얀 네네. 색깔 이게 있잖아요. 네네. 이게 아까 그 말한 그 코팅인가요? 아,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안 지워져요. 이거는 이렇게 문지르면 지워지긴 하는데 약간 밀가루 같기도 하고 살짝. 예, 이게 이제 탄산칼슘입니다. 이거는 골프 카트 아니에요? 예, 맞아요. 중고로 좀 구입해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기 진짜 골프 카트라고 적혀 있네요. 예, 맞아요. 요게 조용하게 다닐 수 있고 전기로 움직이다 보니까 요게 또 많이 실려요. 그래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이 나면은 답이 없더라고요. 여기 수리하는 업체가 너무 멀리 있어서 운임비가 더 수리비보다 많이 들어요. 바로 드셔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예. 닦아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저 그냥 이렇게 먹습니다. 어차피 식용 칼슘이고 그래서 상관없어요. 이게 아침에 먹으면 황금 사과라 그러고 네. 밤에 먹으면 독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사과 안에 있는 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소화를 돕는다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전에 이러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 종류를 드시는 게 오히려 좋고요. 식사 전에 드시는 건 상관없는데 그냥 공복에 사과 하나만 드신다라면 위가 좀 약하신 분들은 좀 따끔거리거나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이렇게 하나 정도 먹는 거는 좋다는 거네요? 저녁이어도? 좋죠, 당연히. 네. 그럼 무조건 저녁에 먹는 게 나쁜 건 아니네요? 나쁘다 그런 개념은 사실 원래 그 문장이라는 게 네. 좀 임팩트가 강하려면 쉽게 전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나온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영양학적으로는 전혀 상관없어요. 일단 오늘 사과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돼가지고 감사드리고 네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다면. 사실 저는 제가 지금 재배하는 방식이 남들이 좀 잘 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맛있는 사과를 재배하겠다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가족들을 좀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이게 어떨 때 마약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소비자분들의 반응을 들어보고 나면 이런 방법을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맛있게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하얀 사과 농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